들어가 봐. 할머니 괜찮으신지 연락 주고. 조심히 가. 간다. 응. 가. 남자친구인가 봐요?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다정한 남친이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집까지 알아내서 찾아오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아, 그래요? 응?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그 차 안 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나 정말 보낼 거예요? 후회 안 하겠어요? 당연하죠. 전 이미 거절했고 우리 다시 볼 일 없는 사이잖아요. 안 탄다니까요? 왜요? 또 사직서 가지고 협박이라도 하시려고요? 웃겨요? 네, 웃겨요. 남의 밥줄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밌어요? 차라리 저희 대표님한테 다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시니까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그냥 확 잘리고 말죠 뭐. 완전 성격까지 변했어. 놔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붙잡고 매달리셔도 소용없다고요! 언니야, 어디 가? 식당 사장님이 데려다 주신다. 아버지가 식당을 합니다. 놀랐나 봐요? 나도 오랜만에 본가에 갔다가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아유, 오셨어요? 아우, 제가 갔어야 되는데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가만있어 봐, 뭔가 좀 대접을 좀 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올라가실래요? 아닙니다. 어서 올라가 보세요. 언니야, 나 심해려. 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예의 아닌 것 같은데. 오줌뻔 터질 것 같아. 알았어, 엄마 조금만 참아봐, 말자식. 어, 어. 소라, 따뜻한 차라도 대접해서 꼭 사장님 보내드려, 알았지? 어, 그럼 저희 먼저 올라갈게요. 감사해요, 사장님. 감사해요. 네, 네,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말자식, 가요. 어, 가요. 터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참아, 참아, 참아. 받아요. 제가 오해했네요. 할머니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 대접해야죠. 자요, 차. 임수 씨는 고마운 사람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나 보네요. 저희 동네엔 이 시간에 문영 카페가 없어서요.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이러고 있다가 열의 설이라도 나면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조심해야죠. 스캔들 나면 곤란하거든요. 내가 멜로 전문 배우라. 언제부터요? 저게 뭐요? 자. 내 눈 봐요. 나 멜로 눈깔이란 소리 꽤나 듣는데. 네? 어? 마침 딱 지나가네. 봤죠? 광고주가 인정한 신선한 이미지. 지금 혹시 제 작품 하고 싶어서 어필하시는 건가요? 전혀요. 단지 팩트를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신선하고 멜로까지 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나 놓치면 그쪽만 손해라고. 아, 그래요? 아, 나 바로 알아봤나 보네. 괜히 스캔들 날 수 있으니까 스타일리스트인 척 해줘요. 네? 아니 뭐 스타일은 별로지만. 학생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와요. 아니 뭐 사진? 사인? 아저씨 담배 좀 사다 주세요. 나 모르나? 뭐래? 뭐래? 남은 돈은 아저씨 커피 사드세요. 수커피. 학생이 담배 무슨 담배야? 가, 어? 가 어서. 아씨 개짜증나. 아씨 가자. 아.
웃겨요? 네, 웃겨요. 붙는 건 처음 보네. 다 웃었어요? 네. 그럼 가세요. 근데 아버지한테 듣자하니 우리한테 이웃이었다던데 비디오 가게 집딸이었다면서요. 나 앞집 살았는데? 옛날에 나 본 적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나는 그쪽 본 적 있나? 그래서 나치 익었던 건가 해서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류선재 씨가 어떻게 봐요? 그런가? 근데 그 무당 돌팔이 아니에요? 본 적이 있든 없든 이 정도 인연이면 운명 아닌가? 그냥 우연이죠. 우연? 한때 이웃이었다고 해서 제 마음 달라질 것 없습니다. 영화 혹시나 저희 대표님이 제안해도 거절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만약 임서 씨가 반대하든 말든 내가 무조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볼게요. 내 눈 봐요. 웃겨요? 네, 웃겨요. 놔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붙잡고 매달리셔도 소용 없다고요. 가고 그러면 안 돼. 거기 고깃집은 또 어떻게 알고 갔대. 거기 다신 가지 마. 알았지? 네. 근데 혜미가 잘했지. 어? 보고 싶었잖여. 엄마 들어와. 네. 맞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이 정도 인연이면 운명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보니까 계속 보고 싶어. 부탁해서. 비행입니다. 네. 여긴 어떻게? 설마 내가 뒤라도 밟았을까 봐요? 여기서 광고 촬영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기획서에 나온 관람차 장면이 생각나서 와봤는데 또 이렇게 만나네요. 내가 그 무당 돌팔이를 했잖아요. 이 정도 우연이면 하늘에서 엮어주는 수준 아닌가? 우연히 봤다 쳐요. 봤으면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왜 쫓아탄 건데요? 우리가 사이좋게 같이 관람차 탈 사이는 아니잖아요. 도망치고 싶은데 확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런 생각했죠? 어차피 한 바퀴 다 돌 때까진 못 도망쳐요.
내가 그렇게 싫습니까? 영화, 그쪽이 제작에서 빠진다고 했다면서요? 네. 근데 저 회사 관뒀으니까. 왜요? 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조용히 있다 내리죠. 근데 정말 그렇게 끝나요? 뭐가요? 결말이요. 그 남잔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잊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 네. 새드 엔딩이네. 해피엔딩이죠. 여자 입장에선 남자를 살렸잖아요. 대신 사랑을 잃었죠. 사랑을 잃은 여자는 행복합니까? 거봐, 새드엔딩이라니까. 결말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오기를 부려요? 처음엔 오기였는데 지금은 진심.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이 영화. 왜 이렇게까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건데요? 더 좋은 기획사, 더 좋은 감독, 작가 작품 많이 들어올 텐데? 내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 그쪽이 쓴 기획서 읽고 나서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진 않나? 꿈도 꿔요. 내가 겪은 일 같은 생생한 꿈. 그리고 여기도 분명 처음인데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언젠가 와본 것처럼. 성재야. 그래서 그런가? 다른 작품보다 유난히 더 끌리네요. 그럼 안 됩니까? 죽을 수도. 나랑 엮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할 생각이에요? 당신이랑 엮이려면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요? 왜 말이 없어? 예뻐서. 너무 예뻐서 할 말을 잃었어. 이렇게 그리워하면 이루어질까? 언젠가 더 늦기 전에 전하고 싶어.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모든 시간 이러다 우리 여기서 같이 죽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생각했다. 우리의 운명은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도는 이 관람차 같다고.